반갑습니다. 네. 미남이시고요. 네. 원래 흰머리가 없으세요? 머리가 되게 까마세요. 아니 염색하신 이게 거예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발랐는데 안 바르면 이렇게 하면은 흰머리가 많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조금 이렇게 좀뭐좀 바르고 이러면 조금 좀 티가 조금 덜 납니다. 우선은, 예. 건장하시고 훤칠하신 예. 잘생긴 남자분이 제 앞에 딱 오셨는데, 네. 방향성, 내 진로의 방향성, 사업성, 그리고 뭐 금전성, 뭐 이런 게첫 번째지 싶어요. 할 얘기는. 뭐 지금 현재 있는 현실상 그렇습니다. 네, 현실상 가장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할 거는 그거고,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좀 나는 나대로 선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참 허망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 왜 그랬을까 하는 뭐내 사주에 이유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계신 우리 그 사장님을 이렇게 볼것 같으면, 가정이 있다 해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가정에 있다 해도 유지하기는 어렵고, 나한테는, 자, 저는 철학관이 아니에요. 신에서 보는 신의 사주인데, 도화의 기질이 있다라고 하시거든. 이 도화의 기질이 있다고 하시는 걸 보면, 주변에 사람은 많아.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중에는 이성을 내가 못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성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하나가 있을 때는 둘도 생길 수 있고, 하나가 없을 때는 아예 없다. 이성이, 그렇고, 또두 번째는, 도화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돈이 들 때는 들고, 없을 때는 없고, 금전 관리를 좀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네, 그게 그리고 안또한 됩니다. 가지는 관상을 이렇게 볼것 같으면, 당신이 직업을 앉을 것 같으면, 어떠한 그 기술로 먹고 살 사람은 못 돼. 기술, 학업. 네. 이걸로 먹고 살기에는 내 직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면, 장사꾼. 장사꾼이나 영업. 네. 네. 근데 그게 자칫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무언가 불법적인 일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래서 직업을 하나가 이렇다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끼도 많고 융통성도 있는 분인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이에요, 오히려. 안정성? 예, 맞습니다. 예. 본인이 그게 제일 나는 안정을 찾고 싶어. 가정이든 직업이든 안정을 찾고 싶은데 그게 3, 4년을 못 가. 한 가지가.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또 사주를 받아보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는 혼자이신 거예요? 어머니랑 어머니랑 어머니 어머니가 뭐 같이 있어요. 배우자나 연인은 없는 아니, 거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연인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직업은 뭐세요? 한년 전에 이제 마트 그걸 하다가, 마트 예, 하시다가. 지금은 뭐, 딱히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예. 그래도 놀고 먹지는 않는다 그러는데, 혹시 사행성, 오락성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뭐, 하시는 솔직히 거 아니에요?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 이제 마트 예. 그만두시고, 그런데 나한테는 우리 그 앞에 계신 분이 내가 추구하는 건 안정이야.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흘러가 환경적으로는. 근데 나는 추구하는 게 안정이거든. 안정. 가정도 안정됐으면 좋겠고, 직업도 안정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첫 단추를 열어야 될지. 내 사주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의지대로 흘러가질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사주를 좀 주세요.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뭐 사주랑 이름이랑 좀 적어주세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좀 되나요? 네. 네네네. 오, 나이가 꽤 많으시네. 이게 음력 사주예요? 네. 아, 이러니까.
3년 전에 하던 일을 멈췄다 그랬어요. 그때 마트를 하고 계셨는데, 네.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네. 사실 사주를 받아봐도 나는 인간여립이라 그래서 영업성, 장사성 또는 어떻게 장돌뱅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 사주 안에 역마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달궁에 천역성을 좀 깔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역 말 그대로 태어나기를 역마의 기질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한 가지 일을 오래 지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직장을 들어가거나 넌 밑에 있더라도 항상 그게 오래 가긴 어려워. 두 해, 세 해 이렇게 넘어가기가 참 어려우세요. 그쪽에서 뭔 일이 있든지 아니면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 더 좋은 데로 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초년에는 그러셨을 거고 지금 뭐 나이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49이에요 개묘생에 49인데 지금 9수까지 들어와 있어요 개묘년 을묘생이지 개묘년에 지금 을묘생이 9수를 맞았는데 이 묘가 묘를 만나는 것 같은 띠를 만나는 지사를 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해 그렇게 한가하게 마냥 있진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뭔지 모르게 일감을 자꾸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내간에는 좀 바쁘게 지금까지 있으셨을 건데, 소리만 나지. 내가 원하는 거는 계속해서 안정인데, 그쪽으로 점점 멀어지는 기운이 든다는 얘기야. 내년이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갑진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을묘생에 앞에 계신 분이, 방향성을 찾으실 것 같으면, 무언가 창업을 해라라고 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터전을 잡기에는, 그러니까 뭐 건물이라든가 장사라든가 이렇게 어떠한 터전을 잡고 상업을 하기에는 좀 일르고, 그런데 뭔가 유통업 쪽에 관여를 하시면 본인도 재밌고 돈도 되고 또 그것도 일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유통업 쪽에 관여를 하신다는 건 뭐냐면 뭐 식품을 납품한다든가 왜 자기 지입차들 있잖아요. 식품 납품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간상 있잖아. 네.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이렇게 좀 옮겨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한다든가 근데 도화가 있기 때문에 푼돈은 또 잘 짜증난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푼돈 벌이, 푼돈 모아가는 건 좀 짜증난다. 그지? 뭐,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수입벌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한 방에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그게 좀 있어서. 푼돈 경우는 뭐, 거의. 네가 돈을 못 만나고 못 벌어서, 네. 나를 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무언가 남한테 나 무슨 일 합니다. 명함 한 장 내세울 수 있는 직업군. 그리고 생활의 안정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화가 너무 강하고 역마가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도 탁 들어왔고 딱 멈추고 탁 들어와고 딱 멈추고. 그리고 우리 그 김재엽 이제 앞에 계신 분이 네. 내가 일을 하기 싫은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스스로가 지쳐요. 네.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스스로가 지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게 안정한 직업이라면 그런 쪽의 일을 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조금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유통업에 관계된 네가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 신당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 모르니까 직업군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떤 예시를 드렸을 뿐이고 무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매에서 소매로의 그러한 그 유통망 있잖아요 유통망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떠한 그 일자리를 찾으셔야 내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영업장을 운영을 하는 건 또 얼마 못 간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역마 때문에 그래요. 역마가 너무 강해요. 역마랑 도화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사람한테도 그게 나타나요. 사람한테도. 만약에 가정을 해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깔고 있었으면 내가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언가 사람한테 지쳐요. 너무 오랜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나면. 내가 참 이게 모순인데, 아, 이제 나이도 먹었고 안정을 원하지만, 희한하게 내 4주 안에 이 기질은 또 안정을 자꾸 깰라 그래. 내가 그걸 못 버텨. 지루하고 무료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고. 근데 이제 나이가 을묘생이잖아. 네. 그러면은 본인이 본인 그 기질을 누르셔야 돼요. 근데 그나마도 한 곳에 매여 있는 건 천하 없어도 어렵다. 한 곳에 매여서 식당을 하든 뭐 물건을 팔든 한 곳에 내가 상주하고 매여 있는 것은 그 끝이 어거지로 하게 되거든. 하루하루 어느 정도 처음에 일정하게는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한다 그래도 갈수록 내가 어거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 자유로운 일을 중에 택하셔야 돼요. 딜러라든가. 거기엔 좀 나이가 맞나? 딜러라든가 아니면은 불법적인 일. 근데 불법적인 일 하면은 그게 뭐 지속성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내 직업군을 갖고 가정을 찾으시려면 무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유통망 속에서 내가 중간 거래 사항을 할 수 있는 부분, 분야를 찾아라. 차를 가지고 하시든지 아직은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터전을 밟을게. 내년까지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이제 그게 지나서 50 하나가 되면 50 하나가 되면 그때 돼서 문서를 깔고 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나 내년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딱 정착해서 앉기에는 지켜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금전은 이 사람이 항상 마르지는 않아요.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당신이. 금전은 어디서 들어와도 들어와. 내 쓸 만큼은. 잘 셉니다, 근데 대신. 이거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셉니다. 들어오기도 좀 들어오는 편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딱딱딱 정해진 돈이 들어오면 내가 지출도 딱딱딱 정해놓고 살 텐데 돈이 들어올 때 확 들어오고 없을 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출도 중구난방인 거예요. 어디다가 썼는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저의 걱정입니다. 저한테 오신, 저는 본인한테 우선 처음에 안정이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 나는. 내 신에서는 이 사람은 안정을 찾는 방법이 급선무다. 그런데 우선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 터를 잡고 가게를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해도 내년까지도 불안정하다. 지켜내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게 내가 보기에 자꾸 뭐 사행성이나 불법성에 이렇게 가깝고 또 소입이 있다 없다 불규칙하니 내가 돈은 안 아쉽지만 수입이 있다 없다 불규칙하고 너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기도 참 뭐 대단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차라리 당신이 조금 내가 건실하게 살라고 하는 스스로의 마음가짐, 나 스스로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푼돈을 벌라고 하면 너한테 안정성이 있겠지만 푼돈을 벌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정을 찾을 길이 없어요. 누구 밑에 일하실 분 아니고 그럴 나이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느 쪽에 간다? 유통 쪽으로 알아봐라. 관계적인 일을 찾아라. 물건과 물건과의 관계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든 유통망에서 너가 분명히 그 안에서 직업을 찾아야지. 상업적인 그 가게를 찾는 거는 올해도 내년도 못 된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신 건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그 마트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유통 쪽으로 손을 안 대겠다고 저 아니 그러니까 마트를 하신 건 내가 털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이제 그 유통 관련됐던 분들하고 몇몇 마트하고 예를 들면 뭐 자재 납품 중간 유통이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터 안에서 내가 상주하고 머물고 갇히는 것은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나중에는 평양감사도 싫다는 식으로 끝이 안 좋아요. 응? 예전에 마트도 그래서 망한 꼴이고요. 어? 근데 그런 꼭 왜 유통업이라는 게 마트만 있냐는 얘기야. 차라리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다니라는 거야. 영업을 뛰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일. 응? 뭐 부자재라든가 건축자재라든가 영업을 뛰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일에서 다시 한번 그런 쪽의 유통망에서 직업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메이는 쪽이 아니고요. 부동산 될까요?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으로는 뭐 관심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살짝 그냥 발을 담갔는데 그게 또 뭐 어떻게 좀 뭐 부동산 가는 자체가 이제 좀 난해도가 있다 보니까 잠깐 잠깐씩 이제 뭐 용돈 버리시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하는 업도 그 부동산 중개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트 하다가 말아먹었다고 이러시는데 그 마트 짜잘짜잘 그게 아니고 메이는 게 아니고 자재 납품 쪽, 그게 식자재든 건설자재든 자재 납품하는 무언가 그런 쪽, 그리고 어떤 뭐 컴퓨터 업든 뭐든 그 본사에서 뭐 이렇게 뭐 그 소매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뭐 총판이든 뭐든 그러한 유통업, 그쪽에서 본인이 자리를 하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